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 양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차량은 도로까지 넘어와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요원 안내에 따라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반대로 후진을 하기도 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서서 주차요금을 주고받고 차량 번호는 교묘하게 가립니다. 모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니 1차선 세운데 AB 차량이라 해가지고 해제까지는 가림받을까요 카메라가? 하지만 민간의 운영을 위탁해놓은 상태라 구청 역시 위약금 부과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동대문구가 민간에 위탁한 이 공영주차장은 아예 간판도 지워져 있습니다. 주차장 안엔 택배회사 차들만 가득한데 한쪽엔 아예 택배 물품을 싣고 내리는 작업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 공영주차장 아니에요? 맞아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모두 13,000여 개로 이 중 절반가량이 민간 위탁 운영입니다. 관리 인력의 한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맡겨만 놓고 관리 감독하지 않는 사이에 당초 목적인 주민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SBS